하여 오재산 장원사에서 수상 안거일에 42안도를 성만하였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계 한수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원하셨습니다. 현재는 사물교육에도 제4교급원사 오재산 월정사 주지 지구촌 공생회 이사 동국대학교 이사를 맡아 대중교화에 전진하고 계십니다. 법사 스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 스님 축배에 맞춰 입정이 있겠습니다. 천도법계 임하는 천방궁화 조고조상 모든 유중우주 영가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불자님들은 보고 들었습니까? 모든 제법은 부자생이요 스스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오 부종타생이라 다른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불공불무인이라 스스로와 다른 것에 의해서 또한 생겨나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원인 없이 인연 없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옷을 무생이냐 그래서 곧 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투제투다 사고하면은 만약 이 네 가지의 규절을 바로 우리가 알아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벤시 담년 상적이라 문득 담년하에서 항상 적절한 뿐이라는 겁니다. 신행 대적강이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적강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조고조상 선망 부모들이 또 유중우주 영가들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이 바로 이 사부의 소식을 바로 알았다면은 곧 오늘 이 자리가 대적강의 정토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 자리가
대적강변입니다. 우리는 이 대적강의 정토에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적강 정토일 줄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소식은 바로 이 사후를 네 가지의 그 규절을 바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열심히 수행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깊게 체득해야 그러면은 이 해인사에 대적강전만이 대적강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집안이 또 처처가 다 적강전토임을 여러분들이 아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유중무주 조고조상 선망 부모 연가도 바로 이 해인사의 대적강 정토 속에 그대로 있는 이 도리를 바로 알아서 뭘로 대자유세계 나무중간 이 생사의 도리를 벗어나서 어디에서나 허롭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치를 정득해야 합니다. 지금 이 해인사 법당을 대적강전은 하음에 바로 이루자나 부처님이 물론 주불로 계시기도 하지만은 기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국토를 완성된 국토를 우리는 적강전토라고 부릅니다. 물론 월정사도 대응전을 우리는 적강전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걸어놨죠. 그건 하음도량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해인사는 의상조사가 중국 종남산에서 하음이조 지영스님에게 하음을 8년간 수학하고 나서 우리 신라로 귀국해서 하음사상을 널리 선양하고 또 그러면서 하음 십차를 건립을 대비했던 그 해인사도 하음 십찰 중에 그 당시 위상이 있는 그런 도량이죠. 해인사는 이름 자체가 해인이라는 것도 바로 해인 삼매를 이야기하듯이 하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궁극적인 부처님의 선정 삼매 또 부처님의 마음 그대로가 곧 해인 삼매라는 겁니다. 그 해인 삼매는 곧 우리 중생 심에도 이 파도만 그치면은 그냥 누구라도 해인 삼매를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해인사라는 아마 하음사상을 표방하는 이 이름이 붙었고 또 대적강변이라는 이 이름을 아마 사용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옛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광명관이라는 이런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위 지지분하고 우리가 보통 통상 부자가 되면은 좋은 선행도 할 수 있지만은 더 악행도 크게 할 수 있는 게 부자나 또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날 매스컴을 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권력이 적은 사람은 큰 나쁜 짓을 하려 해도 크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둑이 돼도 좀 도둑입니다. 또 오늘날 부자들 재벌들 보면 굉장히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지도 계층의 도덕적 책무,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는 현실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온통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재벌도 어려지고 국가도 어려지고 권력도 어려지고 다 어려지는 이런 우리적 현실 또 세계적인 이런 무가치한 이런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함께 공업의 소산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좀 더 지위가 높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절에 더 큰 복을 지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도 그런 부자나 재벌들입니다. 권력가들. 그 이 왕맹관이라는 사람도 부자였지만은 평소 살아가면서 인색하고 또 굉장히 지저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저승사자가 왔겠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 컴컴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어떤 머리 깎던 스님 행사는 한 분이 있더라요. 그 이분이 너가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아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근이 조금 있을 수 있었다 생각을 했는지 이 머리 깎은 스님이 지팡이를 딱 쥐고 어떤 분이겠습니까? 지장보살이겠죠. 그래서 한경에 있는 이 개성을 딱 일러주면서 그게 곧 우리가 한경의 그 일을 보통 우리는 약인용교지 삼세일체불 응남정간찰신조제열행이라 이건 이제 광명관이 살 때는 좀 이제 40화음이랄까 60화음 진단할 때 한경이 번역되면서 이제 있었던 경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7천부 때 80함이 또 번역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규절을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께선 일체유신조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이 왕명가는 이제 60함 시절에 살아서 아마 그때 지옥문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다지에서 갔는데 저승사자가 데리고 갔는데 지장보살이 그 개성을 탁 일러주면서 너가 이제 이 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지옥천재를 만나게 되는데
소위 연단의 양을 만나는데 이 개성만 내가 뭐하고 왔느냐 하면 이 개성만 내었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줄기차게 약인 용연이 삼세의 재물 응간전단찰 신조제 연예인 이건 마음속에 깊이 한 거예요. 만약 누가 삼세 일체불을 알고자 할 텐데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 텐데는 엉당이 고요히 심조제의 마음이 부처님을 만들었다는 것을 관찰하라 이 말.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 이 개성을 깨어서 이제 지옥천재 연단에 앞으로 탁 가니까 누가 살아오면서 뭘 했는지 아, 이 개성을 깨었습니다. 약인 요견이 삼세 일체불 응단전단 참 신조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뒤도 안 가리고 눈을 지그시 하더만 그냥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3일 동안 소위 혼이 나가서 죽어 있었어.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광명관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음경에 이 대표적인 주절인 약인요교의 삼세일체불 응당토께서는 일체유심조 응당전단찰 신조제의 제일에 대한 똑같은 소리에 다 마음이 일체유심조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 그건 마음이 다 만든다는 건 뭐겠어요? 부처님부터 신조제의 모든 가계인제 미래의 부처님도 마음이 만들었어요. 또 이제 지옥아기 축생하는 예? 이 육도도 다 많이 만들고 있다. 예? 그래서 1년 십법계라 그러죠. 한 생각 속에 열 가지의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아기도 되고 축생도 되고 인간도 되고 수라도 되고 천상도 되고 또 성인의 세계라는 이 성문도 되고 영각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님도 되는 것이 곧 우리 마음 소장이라는 거예요. 곧 심적 지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독자 같은데 예? 심적 지불이라고 스님들, 선생님들 글 써주면 많이 써주잖아요. 마음이 뭐 부처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 믿습니까? 예? 그런데 왜 믿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승질내고, 예? 왜 남 말 들으면은 귀에 거슬려서 그냥, 예? 싸우고 시비하고 예? 듣기 싫어. 부처님은 뭐 이순이 대해서 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귀란 말이요. 예? 물론 공자는 60에 이순이라 그러죠. 60에 대해서 이순이 대해서 예? 들어도 아무 것을 힘이 없었다. 누가 자기를 허물로 이야기하거나 욕을 하거나 나쁜 소리를 하거나 험담을 해도 악플을 해도 예? 다 이게 귀가 이순이 돼서 다 거슬려 흘러갔는데 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부처라고 믿으면서 이 마음이 그걸 수용을 못하면 부처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잘 안 믿는다는 소리지. 오늘 여기에 천도법회에 임하는 요 종호조상 또
유중우주 모든 영가들도 이순이 대해서 잘 그거 다 받아들이고 어떤 하나에게 이야기도 잘 그냥 소통하고 화합하고 잘 새겨서 그렇게 해서 도리어 비난도 양양으로 삼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따로 이 어디에 적당경도를 따로 찾은 것도 없어. 극락세계를 따로 찾아갈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선자리 앉은 자리가 왜 마음이 막 붙여고 내가 붙여 인 같은 이런 마음을 쓰게 되면 세상은 뭐가 바로 이 적당정도가 대적당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야. 또 본래 대적당정도인데 우리가 뭐 마음을 갖다 이게 잘못 써서 이게 지옥도 만들고 뭐 악기도 만들고 지옥이라는 건 뭡니까? 고통의 세계를 표현한 거거든. 고통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18대 지옥이니 108지옥 가진 지옥을 다 설정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진 고통의 종류 이걸 나타낸다 이 말. 또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는 수미산만 하고 목구멍은 아는 공허에서 욕심은 수미산만 한 보따리인데 그걸 채우려고 보면은 뭐예요? 목구멍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도 없어. 다욕을 부려서 한꺼번에 막 다 입안으로 막 집어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넘어가기도 전에 목구멍은 아파서 불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탐욕의 불균이.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고통당한 조금씩이라도 연기는 이런 지혜가 있고 욕심을 조절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수미산화만한 이 욕심 못다리를 채우고 채워도 다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그 지어서 백승 만들라고 하는 이 신부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엾는 이 욕심의 꽃다리를 채우는 데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거. 또 그런 욕심을 가지면 곧 악의 벌을 받는다는 거. 또 축생도 마찬가지죠. 축생은 뭐예요? 행명한 대명사죠. 그럼 우리 마음도, 우리 인간도 보면은 이런 축생 같은 기질이 또 다 있어. 우매하고 축생이 행하듯이 이런 우리 속에, 이 마음 속에 그게 다 깃들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매심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마음을 맑히고 밝히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 축생은 항상 우매해가지고 앞뒤 또 제대로 세상의 이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축생일 뿐이거든. 그런데 인간은 이것저것 함께 고통도 받고 또 욕심도 있고 또 내지는 우매하기도 한 이런 면도 있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성근 종자를 가지고 있어서 수행 하고 마음을 깊게 깨어있는 또 집중하는 또 통찰하는 이런 지혜도 함께 타고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발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수라는 뭐예요? 분노. 우리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듯이 싸움과 투쟁과 분노의 표시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다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또 빠르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또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있어. 또 천상이라는 건 뭐예요? 천상은
사전천상의 세계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죠. 예? 한이로움이죠. 기쁨이죠. 이것도 다양한 기쁨의 세계를 그렇게 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 마음속에 마음 여하에 따라서 다 기쁘기도 하고 성결이 일어나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매하기도 하고 또 탐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이것이 왔다 갔다 계속 수없이 올라 돌다니 말이에요. 그게 윤회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는 이 번뇌 망상지심 이 망상의 실체를 보면은 다 목도석에 다 들어있어. 어떤 마음이든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 골고도는 이 마음, 이 생명심, 이 번뇌지심, 이걸 어떻게 우리는 영단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요 조고조상께서도 다 그런 번뇌 망상을 다 여입고, 텅 빈 본래 우리 마음의 자리. 이 적강의 자리를 바로 알면은, 그러면은 그제 따로 이 천도를 해야 되고, 예? 극락세계를 따로 이 찾아가야 되고, 힘들게 그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생멸의 마음, 예? 생각이 벌써 하나 일어나면은 어딘가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좋다, 나쁘다, 귀하다, 천하다, 높다, 낮다. 예? 어딘가 다 떨어져 있어. 그것이 곧 육도의 윤회 세계를 만들어서 힘없는 고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광명간이 되었던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소작이로 생멸심,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윤회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지금도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 순간도 계속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이 윤회를 계속, 예? 돌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생멸심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염불하고 기도하자, 참선하자, 주객을 하자, 강명진을 하자, 오만이 방명을 하자, 간세보살을 일념으로 부르자. 이게 다 마음을 이 힘으로 해서 이 생명심을 잠재우는 일이죠. 예. 그렇게 해서 힘이 되면은 거기서 한번 얼룩 건너뛰는 백척단도 진일도 하는 시절이 또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모든 게 순간에 다 방아가 되는 거야. 다 그냥 방아차. 그러면은 펄을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예? 그런 마음이 순간에 일시에 찾아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육도가 이게 다, 아, 원래 생사윤회가 공공하구나. 예? 공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벌을 나는 거죠. 어디에도 끊임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은경 대표하는 이 사부계가 곧 지옥을 파는 그런 개성이다. 예, 이렇게 예술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만이 아니라 다 부처님까지 이것도, 아, 마음의 소작이었구나. 그러면은 바로 뭐 비로 정상에 앉는 거예요.
부처님 머리끝 정상이 이게 비로자나 정상이 예? 육계 정상이 그걸 받고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예? 문헌회계 스님은 예? 이 문 없는 문 예? 이걸 탁 열어제끼면은 예? 이걸 투관하면은 그러면은 근본독보는 예? 이 천지 위에 우뚝 서서 혼자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도리가 심오하다지만은 알고 보면은 다 한 생각 쉬는 데서 마음을 일심으로 기도하는 데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팔만대장경 교리가 수없이 예? 넓고도 깊다고 하고 또 온통 팔만대장경 교리를 예? 담아 있는 그 경이 하응경이라고 그러죠. 백천중류가 다 얽어서 다음의 바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응경을 보면은 양도 방대하지만은 이 하음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 하음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하음하니까 곱들의 장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줄여서 왜? 온 세상이 보니까 꽃이더라는 대방당불 하응경 네? 대방당불 하응경 이걸 줄여서 하응경 하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오한 바다 같은 이 하음의 대의가 대방당불 하응경 하는 이 소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 개거 스님은 이 대방당을 설명을 하면서 저 개인사에 한 5년 이상 개인사에 사셨다 그러죠. 고대산에 계셨던 하남 스님도 방한암 스님께서도 이제 개거 스님을 찾아서 금강산에서 탁 내려와서 그래서 예, 청암사 수도하면서 배웠고 그렇게 해서 개인사로 따라와서 여기서 이제 개거 스님을 모시고 안내를 많이 나시게 되었거든요. 아마 요 진영가에 가게 되면은 개거 스님이나 한암 스님 예, 진영이 아마 모셔서 있을 겁니다. 그 이제 개거 스님하고 하남 스님하고서는 또 해인사에서 이별을 하게 되죠. 개거 스님은 다시 저 한경도 삼수갑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당 훈장으로 받으시 하다가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되지만은 그 올라가는 길에 월정사에 다 던져서 오대산을 던졌단 말이에요. 물론 예, 저는 은사 스님에게 들었지만은 상원사에서도 그때 수월 스님이 조실로 계셨다고. 그 수월 스님은 개거 스님의 또 제자죠. 수월 스님은 신묘장도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해서 예. 밥 짓고 부엌에서 나무 해당 때에 맞아서 계속 신묘장도 대단한 일. 그래서 떡을 쥐고 하는 시부도 다 이게 막 예. 물이 통이 날 때까지 그냥 신묘장도 대단한 일. 예. 거기에 그냥 상대에 들어서 불을 하나씩 익혔기도 하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덕면을 하고 해서 불망진을 얻었다고 그러죠. 예? 원래 강경은 유총명이라고 경을 갖다가 많이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열심히 예? 수위 독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알거나 모르고 그래서 강경은 열심히 하면 머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면은 뭐 개난이 연전하죠. 그냥 통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열심히 독해가는 건 이 잠재의 식 속에 탁 박혀가지고 언젠가 이게 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골 스님도 열심히 신유장과 대단한 일을 해서 그냥 불만계를 얻어서 글자를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글을 모르는 무식이죠. 그렇지만 신유장으로 열심히 하니까 대안이 풍부가 돼서 불만계를 얻어서 그러면 그냥 다 입력을 하는 그래서 신도들이 오게 되면 죽은 자를 써도 금맹 누구, 권맹 누구, 서울시 누구, 뭐, 주소 써도 금맹 써도, 예? 장자, 차자, 장녀, 예? 차녀 쭉 쓰는데, 옛날에는 가족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써도 죽은 자 쓸 줄을 모르니까 다 부른 대로 해와서 그대로 법당에 가서 추문을 갖다가 다 그냥, 예? 불러준 대로 그대로 다 한다는 그런 이제 불만기를 예? 얻으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저 한경도 상수가 동문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집세기를 살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도망강을 넘어다니는 거기에 한 그릇씩 그렇게 보살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이제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 이분이 오대산 사문사에서 조시도 계셨다는 거예요. 조시도 계셔도 이분은 나무하고 물 띨고 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갱어스님이 다 갱어스님은 행기가 무예자재해. 그래서 탁 뒷춤을 쥐고 딱 이렇게 담배대를 들고 딱 올라오면서 예? 박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여보게 수월이 밭은 다 가라가는가 하니까 해가 서산에 넘었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리는 알겠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 이해가 되었으면은 오늘도 예? 따로 이 천도할 것이 없어요. 예? 왜? 자기가 밝아지면은 영가는 조거조사는 절로 예? 다 밝아지는 거예요. 다 무면을 다 파고 예? 다 생사를 다 초탈한 그 자리에 우뚝 서는 것, 선다는 말이에요. 밝아진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세상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음이라고 그랬죠? 꽃이었고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온통 똑같은 거는 하나도 없는 꽃. 그게 어울림이잖아요. 세상은 아름다운 일. 예. 그 개교수님이 다 오대산에 들어왔는데, 예. 그때 임명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개교수님 보고, 개교수님은 당대 그래도 24살 때 동학사 강사를 하고, 서른에 이제 태송한 스승을 한번 찾아가봐야 되겠다. 서울 청계산에 이제 원래 어릴 때 출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원래 천재성이 있어서 몸은 다 그냥 이해하고 외우고 하는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지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24살 때 동학사 강사를 해서 이름을 맹선을 얻었죠. 그걸 보니까 아이 저 홍승풍 가는데 그때 호연자가 들어왔는데 거기 막 사람이 죽고 나가는데 천둥은 치고 비는 오는데 집 밑에 몸을 좀 피하려고 보니까 다들 시체 치우고 싶어 못 오게 하고 탁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내가 예? 불교를 다 가르치고 이렇게 내가 예? 경학을 많이 알고 이랬지만 이런 죽음 앞에 생사의 문제에 놓였을 때 이거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다시 가는 길을 돌아서 공학사 하기 전에 그리고 열심히 한 물을 걸어 잠그고 이 조사 어록을 다 봐죠. 보니까 인간한 정보리가 좋아서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이해가 되는데 아이 여사미의 마사도라는 딱 이 영웅선사의 아부가 있습니다. 예?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니까 물었는데 여사미의 마사도라 증조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고 물었는데 땅나기 일이 가기 전에 만일이 돌아가면 한번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로서 하는 것이 아니지. 이해해가지고 아는 것은 그건 보통 예, 집 바깥의 소식이고 이건 집 안에서 바로 전득해 있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궁금되고 있는데
아이, 어느 날 옆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삼위하고 예? 어떤 거사가 삼위선고가 예? 스님은 어디에 죽어서 어떻게 할까요? 예? 스님이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나중에 시주밥 얻어먹고 밥만 축내고 그렇게 가면은 시주집에 소가 돼서 그거 다 예? 던져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시주집 소로 태어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사미가 말을 못하는데 그 저사가 다시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면 될 거예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콧구멍 없는 소는 뭐예요? 이라저라 이게 부리는 콧구멍을 코를 끼어야 이게 소가 말을 듣잖아요. 예? 태어나도 자유인의 소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부림을 안 당하는 소. 예? 예. 그, 우리도 마찬가지. 항상 은혜에 끄달려서 부림을 당하고 살잖아요. 예. 돈에 끄달려, 명예에 끄달려, 권력에 끄달려, 오용당에 끄달려. 끄달려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곡궁도서 같이 자유해. 명예도 자유롭고, 권력도 자유롭고, 재물도 자유롭고, 오용당이 자유로운,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세상에 큰, 뭐, 빛이 되고, 보살만행이 되고, 부처님의 원리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선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 그 소리에 뭘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고 보니까 삼천세계가 시야가 예? 홀등으로 우비공이 예? 우비공이라 홀련이 그 소리 들으니까 소 기, 예? 코가 콧구멍 없다는 우비공 예?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탁 들으니까 삼천세계가 시야가 삼천세계가 내 집 같더라. 예? 육월 연암산 타로에 야인무사 태평가라 육월 연암산 타로에 예? 별 사람이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더라 하는 이게 이제 예? 깨달음의 개성을 탁 얻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상을 예?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킨 거예요. 이 해인사에도 그렇게 해서 선언을 개설해서 선풍을 떠나니고 어머사이도 그렇고 온 이 삼남지방에 다 선풍을 일으킨 분이 갱어스님입니다. 그런 갱어스님을 찾아서 한암스님 맞고 이별을 했고 어대산에 있다고 오셨는데 이 대방강을 대방강물 한계를 좀 설법을 내주십시오 하는데 대방강을 탁 설명하는 게 대라 하면서 그건 대를 보도 돼요. 빠리 때도 돼요. 세수 때도 돼요. 때돈도 돼요. 다 담배 때도 되니라 뭐 예?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 대라는 것은 가해했다는 소리죠. 무양한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곧 우리의 마음이 가해했던 그래서 이 일심이라는 것 이 원으로 표현하지만은 시작과 예? 끝이 없는 거예요. 무양한 그 모습이 우리 마음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이 대라는 건 마음의 근본 체성이, 체가 가엾다, 우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다 대라인 것이 없어. 담배 때도 되고, 예? 대들부도 되고, 예? 때떠도 되고, 예? 다 이 대란 말입니다. 방은 그럼 뭐냐? 예? 방은 사랑방도 방이요, 고방도 방이요, 뭐, 입방도 방이요, 예? 요새 노래방도 방이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또 소주방도 방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갱어스님께 있으면은, 예? 방 알 게 없어. 예? 그래서 막 설법을 막 갖다가 한없이 뭐, 방이요, 방이요, 큰 무진 설법을 또 펼쳤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 마음의 이 상이, 이게 상도 다양한 가해 없는 사람 다 맞추는 거거든. 예? 그게 방이랍니다. 광은, 광은 이게, 예? 뭐죠? 쌀강도 강이요, 반찬강도 강이요, 곡강강도 강이요, 연장강도 강이요, 강장도 강이요 하고 막 개념스님이 한없이 막 얽었다는 거예요. 예? 그 강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자리가 쓰는 세상 용의 자리거든. 예. 이 용은 한없는
우리는 육도를 만들고 부처님도 만들고 가진 것을 다 만들어내듯이 이 광이라는 건 가진 강을 쓰라면서 그런다. 그게 우리 마음의 대방강이라는 게 이게 최선의 자리다 말이야. 여기에 있는 대적강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자리가 본래 가였고 대고 또 적이고 고요한 본래 빈 마음의 자리. 우리의 업성이 빈 자리를 못 보고 그냥 이 세계 저 세계 이 집착 저 집착에 이 구름 저 구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또 이 즉 광이라는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가 다 빛나고 있어. 예. 이건 일심삼백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덕성이 세 가지예요. 법신의 자리가 본래 청정한 이것이 부족되어 있고 또 반자의 밝음이 항상 빛나고 있고 또 해탈전이 있습니다. 이 자유스러운 해탈의 모습이 곳곳에 눈이 가고 귀가 가고 해도 그 스님이 하나도 없고 귀도 그 스님이 없고 눈도 그 스님이 없어. 우리는 보고 들으면 그 스님이 있어서 집착이 있어서 가진 분노 짜증 예? 가진 걸 가리게 되지만은 본래 우리 마음에 닿으면 예?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해탈의 모습이나 눈이 가도 그 자리만 바로 알면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이게 예? 편안해지겠어. 곳곳에 어디 가도 어디에도 걸림없는데 어떤 자리면 다 네. 보는 눈도 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온 생명이 앞살에 다 깜풍깜풍 이제 울긋불긋 소식이 오기 시작하고 네. 또 푸르른 우리 소나무 또 앞에 전나무까지 이렇게 쫙 가진 것이 다 싱그럽다 이 말이에요. 네. 화음이라 예? 다 꽃이고 또 장음인데 꽃들의 장음이라 예? 그런데 꽃들의 장음이라는 건 이건 행위잖아요. 예? 꽃들로 장음돼 있고 꽃들로 장음하는 일 꽃으로 장음하는 일을 누가 해요? 보혜보살이 하죠. 강대원을 세워서 세상을 장음한다 이거. 예? 가 깨달음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 각행와음이라 예? 각이라는 건 깨달음이죠. 눈이죠. 말은 이치죠. 예. 행이라는 건 뭐예요? 장음 실천이죠. 그래서 눈과 이게 행, 걸음, 실천 다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눈이 없으면 다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말김이 깨어있으니, 예? 통찰하는 통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행위 없는 눈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눈은 저렇게 있는데, 실천이 없으면 세상은 공덕 장엄을 못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깨달음, 눈과 더불어서 발, 실천이 함께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눈은 문수의 지혜요. 실천 따르면 오행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문수와 하음이, 오행이 하음 삼승의 승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문수보살님, 문수보살님, 깨달음을 성취해서 눈을 바로 떠서 지혜를 바로 구족해서 세상을 바르게 장엄하는 네? 가정을 바르게 장엄하는 내가 바르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걸 만들어내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고행의 실천 행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네? 세상은 다 공덕 장엄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행보살의 그런 공덕 간세보살의 대자대기에 이런 마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대방당불 하음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이 대방당불 하음경에
요지가 바로 광명관이 입지장보살을 가르쳐 주었다는 바로 이 삼세제불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다 하는 이게 핵심의 도리요. 그래서 이 마음, 예? 그 중에서 이야기하면은 명일신 통마음법이라 하며 예? 근본대의를 일심을 밝혀서 마음법을 다 낀다 이 말이에요. 통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대로 하음 법들의 장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명일신, 마음을 밝힌다. 이건 뭐 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해야지. 예? 염불해야지. 주례해야지. 참선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을 밝혀서 온통 세상을, 예? 극락정토. 대적각의 세계로 만들면은 여기에 모셔진 우리 조고조상이나 선망부모나 유주무주연가가 갈 곳 없어서 그대로 힘들게 갈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것밖에 없죠. 예?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사건을 바로 알아야 되는 세상의 모든 방법은 뭐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오.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오. 내가 다른 것만, 그것만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오. 네? 그렇다고 원인 없이, 인연 없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이치를 바로 알면은 무생을 바로 얻는다. 남이 없는 소식을 바로 얻으면은 나하고 죽는 이 생사에서 자유스러워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참고하고 참선하고 또 염불 신입해서 그 이치를 바로 하느니 또 열심히 하면 이치를 모르더라도 마음의 부동심을 얻을 수 있어. 예. 우리는 하음에서는 제팔 부동지라고 하는데 팔지보살은 불태진지라 그래요. 태전하지 않는다. 예. 왜? 부동심을 얻으면 예. 그 부동심은 마음을 열심히 일심으로 지극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히 고대해서 이 빈자리를 바로 알아야 빈자리는 거기에 어디 생사가 있겠어요. 가든 희노애락도 빈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지 이 빈자리를 바로 알면은 그게 다 용광로처럼 그 안에서 녹아나는 것. 그래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들고 이 대적강의 또 대인삼매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지를 넣는 이, 부동심을 넣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기도 전진하는 것도 그 부동심을 넣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제가 평소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만은 부처님의 대포강명이 미간에서 발한다 그랬죠. 이 부동심을 넣게 되면은 미간이 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간상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백호강명이 바라지만은 미간이 환하게 빛나면은 일생 미간이라, 운세는, 일생의 운세를 미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을, 상을 풀면은 선이 선다 그러죠. 예. 그걸 단엔침, 쌍엔침, 우렁운, 막 이렇게 간상 보는 표현을 하는데, 이 침이 서듯이 하나가 주름이 생기건 두 개가 생기건 구름처럼 이게 다 예? 승패도반이라 해서 일이 되다가도 길어 퍼진다는 거예요.
예? 그건 마음을 이게 예? 항상 밝게 쓰고 예? 마음을 밝히고 밝히면은 안에서 미간이 빛난다 이 말이야. 그게 사라지고 일생 우리의 음력에 고통같이 찡그리고 살아온 사람은 자꾸 거기에 주름이 생기게 돼 있어. 인생 계급장같이 그건 우리가 피로 열심히 하면은 흔히 가슴에서 다 비워내고 드러내면 맑은 기운, 밝은 기운만 들어오잖아. 이 기운이 미간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선열에 터치하고 예? 부동심을 얻어서 지극히 예? 대방광불 항병하는 이 일심삼득이 탁 부족되고 예? 이렇게 되니까 그 득성으로 중도 가랑에 그 빛이 우리 앞에 널리 비추어주는 거예요. 중생의 갓길을. 그런데 부처님의 백호강명을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못 봤죠? 예, 못 보십니까? 예?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죠? 그걸 중도 가강이라 그래요. 이 빛을 중도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지우쳐 있으면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옳다, 그렇다,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선이다, 악이다. 전부 내다, 니다, 전부 구분하고 살잖아요. 그 지우친 생각이거든. 그걸 가지면은 부처님의 백호강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딱 비하라고 부동심, 마음에 딱 지우침이 없는 예? 이 마음을 중도 정견의 마음을 딱 가지면은 부처님의 이런 백호강명이 온누리에 빛나고 있구나. 그 강명이 그냥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강률이 포대단 말이 그대로 적강률이 되는 거예요. 대적강률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12번째 맞이하는 해인사 천도법회에 함께 이제 봉참하신 그 공덕이야 어디 가겠어. 내가 경전도 열심히 법대도 열심히 들으면은 금세 이해가 안 돼도 예? 총명이 있다 그러죠. 금생이 아닌 내생이라도 총명자로 태어난다는 그런 역사상 많은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그 총명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다 그런 성등 공덕 또 부처님의 경전 법회를 잘 들은 공덕 오늘 조고조상 유중부주 영가 또 많은 중생이 다 함께 마음을 다 밝히는 맹일심하는 일심을 밝게 하는 기도를 열심히 염불을 열심히 참선을 열심히 이 마음을 밖에 나가는 마음을 눈으로 귀로 다 입으로 육창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끌어다니기 위해서 아도가 예? 서가모니불 간세보살 지극한 마음속에 다 일심은 밝아져서 온통 세상에 공락이 그대로 다 업장 소멸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흰야설 수야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분상에 제 소리는 다 한편으로는 귀신 신나락 깎는 소리일 수 있단 말이오. 그 이치를 바로 알아야지. 말해도 끝이 안 되죠. 오로지 자기를 오롯이 열심히 기도하는 예? 이런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로지 자기 생각에 끄다져도 안 되고 침묵 속에 주저앉아도 안 되고 부처님 말씀 설사 예?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도 거기에 천착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그런 속에 공덕을
특별하게 모든 고통이 잊히지 않는 대적 열반분이 있습니다. 오늘 대중과 더불어 모든 영가는 이 열반분을 들어서기를 기원해 바지 않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